이곳은 뚜엔나 모스크의 멋진 힐사이드 커피. Yes. Happy Hill. Coffee Hill. Yeah. Happy Hill. Yeah, yeah. Coffee Hill입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평화롭고요. 영업은 하진 않지만은 지금 이곳에 이제 특별히 이곳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름답죠? 호스카 조용하고요. 깨끗하고요. 와, 좋네요. 예. 제가 잠시 후에 그 전체를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뚜엔나 모스 정말 아름답죠?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 뚜엔나 모스 커피힐에서 이 사랑의 섬에서 사랑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국. 저 위에서도 또 커피를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야, 진짜 끝내주네요. 여기는 바로 앞은 호수를 배경으로 차를 한 잔씩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이거는 새 집처럼 생겼어요. 새 집이네요. 여기는 뭘까요? 와우. 베트남의 카페 시설이 보통 이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네요. 옛날 정글에서 타잔이 집을 짓고 살았던 전망대일까요? 와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두막집으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호수.
하면서 흔들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렁출렁. 우후후. 롤러코스터 타는 분위기네요. 오늘 정말 이곳에 와서 너무 멋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또 오직 나만을 위한 카페. 이거 카페 주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야, 호수 저쪽 건너쪽으로는 호텔인가? 좋습니다. 자, 이곳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하늘도 하트 모양, 이 섬도 하트 모양. 끝내주네요.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아름다웠던 장소 같습니다. 자, 이 배경 보십시오. 끝내주네요. 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이거 뭘까요? 아, 올라가는 길이군요. 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것이 또 하트 모양이네요. 사랑하는 여인과 저쪽 의자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남미 표견 100개국을 이상을 방랑해 봤지만 단연코 이곳이 제일 멋진 카페네요. 단돈 2,000원이면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베트남의 아름다운 세계 최고로도 손꼽히는 카페. 와우, 기가 막히죠. 너무 멋지답니다. 어우, 저 수국 보세요. 파파야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열매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익으면은 요구르트에 반을 잘라서 씨앗을 빼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아, 나비도 있고요. 안녕. 정말 착한 순둥이. 뜨는 호수와 잘 어울리죠? 여기 봐. 인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트 섬.